올 연말 가족의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게 할 3일의 휴가가 12월 6일 개봉합니다. 와. 맛있게 드세요. 제 딸내미 교수 됐다고 큰애 자랑을 했다. 미국 명문대학교 교수인 진주. 돌연 어린 시절 살았던 시골집으로 돌아와 백반 장사를 시작합니다. 엄마보다 낫다. 딸이 그리워서 하늘에서 잠시 내려온 혹자. 설레는 마음으로 3일간의 휴가를 시작합니다.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요. 안 보인다. 돌아가셨어요. 내가 네 때릴 수 있는 거지? 자랑스럽기만 했던 직장을 내려놓고 백반집을 운영하는 딸의 모습이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시간지러워. 누가 내역하나? 움직이기 싫어. 물을 넣는다고? 그런데 웬걸 제법 잘해나가고 있는 진주씨입니다. 엄마와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진주씨와 그런 딸의 시작을 응원하는 엄마 복자. 모녀의 사랑 가득한 3일의 휴가 롯데시네마에서 함께 즐겨보아요.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의 피날레 노량 죽음의 바다가 12월 20일 대개봉합니다. 임진왜란 발발로부터 7년 후 왜군들이 조선에서 퇴각하려는 것을 알아챈 이순신은 그들을 완벽하게 섬멸하고자 합니다. 오늘 밤이요. 이곳 남해 노량에서 적들을 맞이할 것이오. 함께 싸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조명연합 함대는 오늘로 해. 이순신은 명나라와 조명연합 함대를 꾸려 왜군의 퇴각로를 막기로 합니다. 이순신가! 놈들은 열도 끝. 하지만 명나라는 왜군의 뇌물 공세의 퇴로를 열어주려 하고 악명 높은 왜군 수장의 살마군까지 노량으로 향합니다. 발포하라! 조선을 지키기 위한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 그 압도적인 최후의 전투를 롯데시네마에서 확인하세요. 최애 아이돌 그룹 재결합 프로젝트 트롤 밴드 투게더가 12월 20일 개봉합니다. 트롤계의 최고의 아이돌 그룹 브로조는 큰 인기를 몰고 있던 중 역대급 실수와 팀 내부의 불화로 해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브랜치는 존과 페피를 만나 함께했던 시절의 추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밴드의 재결합을 위해 다이아몬드 감옥에 갇힌 메인 보컬 플로이드를 구하기로 결심하지요. We're here looking for our brother. Oh my gosh, hello! I know you think it's risky and maybe it is, but it'll be worth it. Family's always worth it. 그렇게 브로존의 재결합을 위해 흩어져 있던 멤버들이 하나 둘씩 모이고 완벽한 화음을 찾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브로존은 완벽한 화음을 찾고 재결합에 성공할 수 있을지 로시에서 확인하세요. 바다를 지배할 슈퍼히어로 아쿠아맨의 두 번째 이야기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이 12월 20일 개봉합니다. 아틀란티스 왕국을 이끌 왕의 자리에 오른 아쿠아맨.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가 되고 한나라의 통치자로 바쁜 삶을 보내는 아서. Half a billion people from every known species in the sea call this place home. But that doesn't mean they all like me.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순 없습니다. 운명의 적 블랙만타는 또 다시 아서와 그의 가족들을 위협합니다. I'm gonna murder his family and burn his kingdom to ash. 아서는 과거 블랙만타와 손을 잡았던 이브 동생 옴과 힘을 합치기로 하는데요. True King builds bridges. He's different now. He's stronger than before.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더욱 강해진 블랙만타. 그리고 그에 맞서는 아서와 옴, 아틀란티스 식구들. During King Atlan's time, there were seven kingdoms, and the Trident was a curse upon them all. The Trident's dark magic is spreading. He means to end the bloodline.
If you lead, the Seven Kingdoms will follow. 과연 아서는 이 전쟁을 이기고 아틀란티스 왕국과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지 롯데시네마에서 확인하세요.